글로벌 무역에서 해상으로 물자가 이동하는 비중은 약 90% 이상. 우리나라는 무려 99%가 넘습니다. 해상 운송은 육상 운송 대비 장거리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운송비가 저렴하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죠. 수만 톤의 짐을 싣고 수천 킬로를 이동해야 하는 대형 선박에는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는 저속 엔진이 필요합니다. 분당 회전수에 따라 고속, 중속, 저속으로 나뉘는 선박의 엔진은 회전수가 낮아지는 저속 엔진일수록 높은 힘을 내게 되는데요. 한화 엔진은 바로 이 대형 선박용 저속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진 부품 사업, 기자재 리트로핏 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최고의 조선소들과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화 엔진의 사업 영역 확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풍부한 엔진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해운업계의 넷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인 IMO는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세부 전략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운업계에서는 수소나 암모니아와 같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추진 선박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가 전체 선박연료의 약 45%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이러한 변화에 앞장서서 한화엔진은 세계 최초로 2013년에 고압 이중연료 엔진을, 2016년에는 저압 이중연료 엔진을 상용화했습니다. 이중연료 엔진은 기존 연료인 디젤과 함께 액화 천연가스, 메탄올과 같은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 등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장착한 저압 이중연료 엔진을 개발해 효율적인 운항을 하면서도 오염물질을 현저히 낮춘 친환경 엔진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2023년 기준 한화 엔진이 수주한 선박 중 이중연료 엔진의 비중은 90% 이상으로 단계적인 친환경 선박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한화 엔진의 노력은 엔진뿐만 아니라 기자재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선박용 친환경 저온 탈질 설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인데요. 저온 탈질 설비는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즉 SCR의 원리를 이용해 질소 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물과 질소로 분해하여 9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입니다. 한화 엔진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DNV 선급으로부터 질소 산화물 배출량 규제인 IMO 티어 3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는 선박 기자재 사업을 영위하는 한화 파워 시스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을 개발 중인 한화 오션 등과의 협업을 통해 무탄소 선박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한화 엔진은 계열사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조선업 밸류체인을 견고히 하며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기술, 한화가 만들어갑니다.